저도 이제 가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기도 많다, 인터넷에서 사기도 많다 하니까. 저도 여기 지금 사무실 와보고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이제 모르는 얘기잖아요. 약간 괜찮으니까 좋다. 사실 저희 변호사 미팅 전에 네. 다른 변호사의 로펌을 통해서 사전 검토를 하신 사이트 잘못 듣다가는 저기하고 하니까. 네,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면 우리 하빌라를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 피터 지사장님을 보지 아, 마시고 예, 저. 네, 적나라한 표현을 해주시기 저 진짜 바랍니다. 궁금해요. 고객은 그걸 원해요. 네. 일단 장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주위에 일단 호텔이, 큰 호텔이 4개 있었고, 네, 맞아요. 지금 마리어트 호텔이 매수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2년 후에 마리어트 호텔이 생기고, 맞습니다. 걸어서, 거기가 걸어서 한 10분 거리, 5분 거리 다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시청, 네. 광장이 있고, 그 밑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고. 맥도날드도 이제 네, 유명한 세계에서 맥도날드 있고. 유명한 그래서 지하철역도 바로 걸어서 한 3, 4분 거리에 있었고, 또큰 뭐지, 그 상트역이었나? 센트? 센트? 쌍벤트요. 그 역도 걸어서 한 10분, 15분 여자 걸음으로 한 15분? 네. 어쨌든 장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장래성이 너무 있어 보이는. 네. 만족하세요? 너무 만족해요. 에너지 너무. 저 돈만 허락된다면 그 건물 다 사고 싶더라고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제가 마지막 그 방이었거든요. 아파트 룸이었거든요. 네. 옆에 거 보고 가니까 큰거살 거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조세아 되게 남은 거 솔드아웃 됐습니다. 참고로. 그래, 그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있어요? 그 펜트하우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조금 힘이 아, 들어요. 힘이 나.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허용만 되면 그 탐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영주권도 따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도 노릴 수 있고, 저희가 했던 말하는 게 이게 그 진실되다는 것 네. 같다가 또 증명해 주시니까 네. 저 그러니까 해적도 있어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물건이었고 그 안에서 뭐 가장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조세도 저한테 이게 you catch the last wave 그러더라고요. 아, 현재 상황 더 확인하니까 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빌라 제가 지은 거예요. 엄청 저는 이제 우리가 반 이상을 팔았잖아요. 하빌라.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손님들이 너무 괜찮아요. 되게 이 프로젝트가는 100% 지금까지 다 한국 분들이 사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조그만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도 아, 그쪽에 정착하시고 안착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 받으실 거예요. 다 좋은 분들이죠. 진짜. 그게 참. 제가 좀 리스펙트 할 정도의 네. 고객님들이 진짜 좋으세요. 네이버후드 만들어 네. 거기에 주축이 돼주세요. 실제로 보시니까 확실히 틀리신 것 같아요. 전혀 틀리네요. 가서 이제 직접 보고 확인을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거기에 있는 아키텍처 팀이랑 제가 이제 방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원래 방 3개였는데 방 2개를 하고 서랍. 서랍장 그 위치 좀 바꾸고 구조 변경을 본인이 가셔서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페인트 색깔도 좀 정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원하는 구조 변경을 손쉽게 해드릴 수 있어요. 비용 없이 사실은. 원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네. 근데 사실 3베드룸이신데 룸 2개를 트셨어요. 그래서 전 2개 더 좋죠. 그렇게 해서 2베드룸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이제 아키텍 팀이랑 얘기를 해서 가능하겠냐 구조 변경일 때 이거 문제 없다 해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이널 클로징 전에 그러니까 이 아키텍 어프로벌 전에 한 번은 요청을 할 거예요. 고객분들 다른 분들도 마이너 체인지는 저희가 오케이 해드리려고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든 비자 취득 후에 앞으로 혹시 사업 계획이나 뭐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부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취득 후에요? 네. 가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요식업 쪽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요식 음식업 쪽을 좀 생각 중이긴 하지만 또 변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이제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좀 정착하면서 좀 국리를 해볼까 싶어요. 뭐 이것저것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와인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포르투갈 가서 사실은 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고객분들이 가셔서 정착을 잘 하시고 이 사실 이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는 게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죠. 피니시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고객분들 가실 때. 제가 제일 걱정 안 되는 점이 저도 이런 이민 경력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비정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고객님들이 가셔서 정착도 잘할 뿐이고 이러면은 겁이 안 나는 거 저도. 그렇죠. 네. 아, 몰라요. 저는 혹시 어제 포르투 가가지고 예스 이민 포르투 지점은 제가. 또 가셔가지고 특파원으로 또 활동 해주셔가지고 골든 비자 신청하실 때 구비 서류 이제 저희가 물론 안내 다 해드렸지만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아 전혀 네 아. 전혀 없어요. 다 안내해 주시고 하니까. 또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스페인 비자 때문에 아 맞아 네. 역시 시행착오를 하시고 본인이 또 자발적으로 셀프로 다 준비해 보시니까 네. 저희한테도 사실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사기도 많다 인터넷에서 사기도 많다 하니까 저는 여기 직접 사무실에 와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이제 모르는 얘기잖아요. 약간 맞아. 괜찮을까 싶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변호사님 만나고 전 마음이 놓였어요. 경험이 많아 보일 수 있는. 네. 우리 도밍고스. 네네. 그리고 이제 라티튜드 네. 쪽 변호사님도 만나고 네.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다 했죠.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법 안에서 그 계약서 안에서 뭐 저를 지켜준다는 그 사항만 저는 들었으면 거기서 마음이 놓였고 네. 이제 변호사 만나고 이제 사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놓였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변호사 미팅 전에 네. 다른 변호사의 로펌을 통해서 사전 검토를 하신 문의가 맞아.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만나셨어요 네. 좀 착오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미국에서 보면은 뭐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네. 계약서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사인 잘못했다가는 저기 하고 하니까 그 점에서는 좀 유의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에이전트가 하지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아, 그렇죠, 그렇죠. 다 네. 변호사가 그렇죠. 위임받아가지고 네. 하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포르투갈에 포르투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네. 해외 이민을 또는 포르투갈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이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러네요. 뭐 가실 수 있을 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걱정 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시고 근데 가면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되고 진행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되신다면 네 저는 이제 말 잘해야 되는데 그죠? 네. 능력이 되신다면 네 능력이 되신다면 이제 뭐지 저는 이제 저 한국도 좋은 나라지만은 네. 능력이 되신다면 진짜 포르투갈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의료도 잘 돼 있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사람도 친절하고 영어도 통하고 네 음식 그런 것도 좋고 네 능력이 되신다면 좀 가볼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개인적으로 네, 저도 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람도 네. 느끼게 되네요. 네 자부심이 느끼죠. 네. 어. 네. 오늘 이렇게 솔직히 리얼 토크를 한 것 같아요. 고객님 모시고 하는 거는 오랜만인데요. 해외 부동산을 또 투자하시고 직접 이제 그 거주하실 예정이신 우리 고객님과 오늘 리얼 토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소중한 시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야죠.